휘두르고 싶다. 아, 무기 휘두르고 싶다. 아, 무기. 아, 아, 양손권 마렵다. 아, 용글레이브 마렵다. 아, 깔끔하게 이겼죠? 아무리 쪽수가 막 휘두르시면 된다고요? 아, 저 그럼 진짜 써요? 써도 되는 거임? 다음 마블에서 아. 자, 그러면 요번 자, 이번 회차는 1.6점 4부점 맞배기로 여기까지 하고 1.7버전이 나왔으니까 1.7버전을 하는 부분. 어, 투석기 있다. 어, 이러면 안 되는데. 이거 그러면 아 이 저 투석기를 다 막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요. 다음 무기는 검 방패 투척 단검 투척 도끼라고요? 투척 단검이면 투척 도끼요. 그걸 뭘 잡으라고 투척 단검이면 투척 도끼로 검 방패? 아, 근데 활은 솔직히 활이나 속궁 둘 중 하나는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야, 화살 날라가는 거 보소. 야, 화살 진짜 이렇게 날라오면 무서워서 고개를 내밀 수가 없겠다. 아, 짱돌 무기 둘 수 있어요? 나 그럼 에디터 써서 짱돌 투사체 데미지 바꾼다. 한방 컷으로 다. 나에겐 모두의 힘이 있다 이 말이지. 나에게 모두가 있다 이 말이야. 모두가 설령 나에게서 모든 걸 다 어? 팔다리를 절단한다 해도 에디터를 써서 날아다니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야. 수척단검 그까짓거 에디트로 999개 들 숫자 나오게 하면 나는 계속 던질 수 있지. 데미지 한방컷으로 하고. 그니까 이거 역시 성문으로 솔직히 갈 것도 없어. 그냥 공성탑에다가 한 공병 싸그리 모아놓고
화력으로 그냥 찍어 누르는 게 짱 맘 편한 것 같아, 이렇게 플레이하는 게. 자, 와야지, 가까이 와야지. 자, 가까이 와야지. 아니, 경력 많잖아, 너네. 왜 이래. 왜요? 내성 전투 보고 싶어요? 내성 전투 아까 보여줬는데, 사람들한테. 나 지금 어차피 키 없어서 내성 전투 못 볼걸? 와야지, 와야지. 와야지, 와야지. 여기 와야지. 여기 나 무시하지 말라고. 어, 뭐야? 아, 더 와야죠, 더. 아직 좀 남았잖아. 안 와, 안 와? 지금 되면 다 됐나요? 어? 저쪽에 뭐가 없는데? 저쪽에 뭐 달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? 도망가는 건가? 아, 달려오는 거네. 이게 제일 재밌어. 아, 결국 사그리 녹아버리고. 성문이나 일로 가볼까? 어. 어, 씨, 뭐야. 이걸 안 맞아? 어? 뭐야? 끝났쥬? 어? 숨어있는 애들 있네. 어디서 슬금슬금 기어 나오네, 저것들. 오호, 성문을 닫으시려고.
안 오냐 애들?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데. 또 저기 정성탑에 어그로 끌려가지고서는 또 명령 듣지도 않는 뭐 그런 건가? 안 와! 오라고! 미친놈들아! 또 궁금해서도 내가 달려가게 되잖아. 다 뭐해? 다 공성탑에 지금 묶여있어? 아, 저 답답이들 저거. 아. 아, 저 답답이들. 내가 보러 오니까 슬금슬금 눈치 보면서 명령 듣는 척 하는 것 같죠, 지금? 안 오다가. 아, 씨, 이 새끼들 뛰고 움직이기 싫어가지고, 게으른 새끼들. 다 영창 보내 보이려고. 아니 국왕의 목소리는 하늘에서 천둥과 같이 울리는구만. 무슨 보실래요? 자 봐봐, 전장을 그냥 다 아우르는 우레소리와 같은 목소리로 지금 불격을 외치고 있구만. 애들 슬금슬금 올라오는 거 만 명씩. 없어서 내 성전도 못 들어가죠. 와, 프로 개만. 프로 팔고 싶은데. 일단 우생성 번영도가 나쁘지가 않아요. 939짜리인데. 야간목에다 일단 뭐 넣어줄 수 있는 애들 다 넣어주면 될 듯? 어차피 오브돼 있으니까. 와, 프로 개많아. 이거 내가 이 프로 다 빨아 올리고 싶다 솔직히. 어, 벌써 11시 반이네. 아, 이래서 마블 한번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. 내가 내일이나 내가 뭐 내일을 쉬는 날이었으면 진짜 이거 한 2시 3시까지 한다. 한참 재밌을 시기거든 지금이. 포로 싸그리 넣고 민병대는 빼버리고. 용병들은 돈 많이 먹으니까 빼버리고. 일단 여기, 아, 여기를 한동안 제가 일단 관리를 하죠. 저 포로 괜히 넘겨줬다가 저거 포로 뺏기는 것보다 나으니까. 일단 과묵한자 에우토스를 여기다 세워두죠. 예. 네. 포로가 너무 많아. 어차피 얘를 새로 플랜을 만들어 줄 거니까. 잠시 대기. 그리고 얘네들 풀어줍시다. 블란디아와 평화 제한 전령이 왔네요. 결국엔 평화를
아, 나에게 1970원을 지불할 거야? 그래, 좋다. 받자. 딱 적절한 시기에 받아주고. 아, 다음 처형 메타? 아, 처형은 현상금이 걸려야 합니다, 저는. 함부로 처형하지 않습니다.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. 그러면 형 3개 정도 먹고 나서부터는 좀 클랜이 커 가거든요. 돈이 어느 정도 벌려서. 알아서 잘 관리하겠지. 오르티시아 다 들리네. 올리고 건물 다룰 줄 알아야지. 그래서 아까 우생성을 100이 아니라 200까지 끌어올리죠, 이거. 아이고, 뭘 산다, 샀다, 내가, 씨. 뭘 샀는데, 바로 가론토르에다 짬 처리해야지. 용병 고용한 것 같은데. 병사를 증여함. 내가 또 좋은, 왕이라, 치안 관리가 되고 있죠? 투블리스 가론토르 트락토라이를 알아서 잘 관리할 거고, 후야자 한번 들립시다. 이러면 우리 애들이 이제 치안 관리하러 돌아다니기 시작했고, 평화로운 시점이 왔네요, 이러면. 개발은 나름 잘 되고 있고, 5만원씩 좀 넣어줄까? 됐고. 이거 생각보다 관리 잘 되는 듯? 트락트라인. 생각보다 관리 잘하잖아. 생성만 관리가 안 되고. 아, 됐쥬. 이러면은 우생성 다음번에 만약에 뭐야 블란디아가 지금 빠따니한테 빠따맞기 시작했네. 나한테 걔가 나한테 데려가지고 지금 빠따니한테 개쳐맞고 있네. 아, 이거 사두고 내건데. 아이고, 나한테 병력 다 꼬라박고서는 저걸 방어할 병력이 없죠. 우생성 병력 바로 200으로 수비대 끌어올렸죠. 그 누군 좀 봅시다. 아, 근데 좀, 뭐, 좀 이상한 애들은 좀 갖다 버려야겠다.
징집병 너무 많고, 징집병. 아, 일단 둘까? 일단 둡시다, 징집병. 아, 됐네요. 올티시아, 얄마리스, 제오니카. 오늘 의외로 오늘 딱 많이 먹었다. 얄마리스, 제오니카. 여기서 이제 클랜 하나 만들어주고, 거기서 이제 한두 클랜 더 만들어 올리기 시작하면은 알아서 이제 군단급이 굴러가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죠. 그러면 그때는 좀 널널해지지, 게임. 자, 일단 오늘 마운트 앤 블레이드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